에크모는 인공폐와 심장 역할을 해서 호흡이 불가능해진 중환자에게 치료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의료 장비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마다 에크모가 부족해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에크모가 있어도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이 있습니다. 홍은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베스티안 오송병원입니다. 비수도권 민간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전체 병상을 코로나 환자 병상 120개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중환자, 준중증 환자 병상이 30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이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 가운데 하나가 에크모. 베스티안 오송병원도 지난 1월 에크모 국비 지원을 신청했고 지난 6월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 에크모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 확보와 교육이 늦어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까지 에크모로 치료할 만한 중환자가 없었다며 다음 주부터는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크모를 쓸 만큼 이렇게 중환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인력 돌리기에 너무 바쁘니까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정작 똑같이 코로나19 거점 병원인 충북대병원은 중환자 치료를 위해 보유한 에크모 장비 2대가 모두 투입된 상태입니다. 또 전국의 여러 대학병원이 에크모를 달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가 급증하자 2주째 이 장비를 애타게 찾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에크모를 다른 병원의 중환자에게 긴급 투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